하면서 뭐 힘들었을 때가 있죠? 가장 힘들었을 때. 아, 힘들었을 때는 가장.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키워 주셔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이셨어요.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무대에 나는 개그우먼이니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무대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. 다 감추어야 돼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너의 눈은 너무 슬퍼 보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민경 언니가 네 많이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제가 친언니처럼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좋은 날은 왜 못 먹어요. 아니 진짜 고마웠겠다. 네 맞아.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개그우먼들은 되게 뭔가 좀 억세고 강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면 누구보다도 정말 순하고 여린 게 개그우먼들이거든요. 맞아 맞아. 나는 그게 참 이렇게 밖에서 보는 시선이 안타깝더라고요. 우린 누구보다도 여성스럽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인데 아 개그우먼들은 너무 강해. 우린 그냥 보여주기 캐릭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은. This is why.